하우유.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버기 허기님의 반반의 유치원 챕터 3 메리 버기. 오늘도 새로운 괴물들이 좀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 녀석들의 정체 바로 알아보러 갑시다. 자. 잠깐만. 게임 보니까 빙고를 하는 건가 본데. 맞네. 동그라미가 이기면은 상대편의 승리인 것 같고 X가 이제 내가 승리하는 조건이거든요. 오케이. 찍었다. 누가 찍고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다가 X. 그렇지. 아, 견제 들어왔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 여기. 한 판을 안 끝났네. 이거 게임이 끝나긴 하는 거니? 일단 저 괴물의 정체는 민트색 캡틴 피드스거든요. 자, 제발. 내가 이겨야 돼. 여기다가 X. 아니, 그렇다면 여긴 어떠냐? 아, 뭐 하는 거야? 아니, 무한루, 이거 뭐, 무한반복이냐고, 이거. 여기. 됐다! 멍청한 녀석! 어림없지! 바로 클리어. 예이, 잘 가요. 자. 초대형 캡틴 페이드스가 이번에 쫓아옵니다. 자, 무빙해서 밑으로 숨어주고. 어디 가야 되지? 계속 쫓아오고 있어. 친구야, 근데 생각보다 너무 여유롭게 도망치는 거 아니니? 아, 계속 와. 거의 뭐 쟁경의 거인 초대형 교인이 쫓아오는 느낌 아닌가? 기행 중인가? 일단 내려가고. 저, 이 방이야. 열려있니? 아, 키 있구나. 들어가! 와! 오! 오휴. 야, 이. 살았다. 저 가자마자 근데. 저기요? 뭐야. 그냥 돼지가 아니야. 눈이 네 개 달려있는 돼지라니요? 입도 밑에 달려있고. 꽝, 꽝. 근데 어제 약간. 내적 친밀감을 좀 느끼네요. 황금 핑크 돼지! 이름은 셰프 빅스터. 이 반반 유치원에 주방장을 담당하는, 네, 그런 괴물인 것 같거든요. 자, 셰프 피그스터 애니메이션. 저녁 먹었니? 자, 그러면 치워야지 그릇들. 식기 세척기에 7개의 그릇을 넣으면은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줄 거예요. 그래. 여기다가 이제 다 먹은, 네, 그릇들을 치우라는 거죠. 셰프님이 지켜보는 거 같은데. 예, 셰프 다 치우겠습니다. 3개째. 아유, 근데 애들이 뭐 잔반은 없이 깨끗하게 다 먹기는 했네. 아유, 요 정도면은 설거지 안 해도 되겠는데. 자, 어디냐? 오케이. 여기 좋아. 아, 이지. 진정하세요. 또 언제 저기까지 가셨대? 순간이동 능력까지 있어? 이제 다 넣어봐. 따다다다다다다. 됐어. 클리어. 오이. 내려가세요. 아, 올라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케이. 1번, 2번 버튼 있는 리모컨을 얻었어요. 뭐 하는 건데, 이거는. 맞아. 선물 주신다고 했잖아요. 선물 어딨어요? 저건가? 자, 위에 거를.
클릭해서 내려놔. 워닝! 어? 셰프에게 밥을 주지 마! 커진다. 잔뜩 먹고. 어? 밥 먹고 도망쳤어요. 아닌가? 나한테 오는 건가, 이거? 저, 먹이! 먹이 건들면 안 돼! 자, 우리 로니! 힘내! 자, 끌어올려. 안 되지. 어딜 뚱땡이! 먹고 다 커질라고. 어림없어요. 아, 자, 저건 틀렸어. 야! 앞에 거라도! 아, 지금 먹이 먹을 때마다 덩치가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톡! 안 되지! 요번 먹이는 살렸고, 다음 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거? 셰프의, 식탐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 와! 잡아먹기다! 이번에는 성공한다. 자. 오케이. 현재까지는 아주 좋아. 흐름 순조로워. 한 개 정도밖에 안 뺏겼거든요. 빨리! 빨리 움직여! 로니야, 힘내. 자, 올라가고. 자. 왼쪽! 이거까지 살려야 돼. 뺏기면 안 돼. 리얼 똥돼지의 습격입니다. 오케이. 좀만 더. 몇 개 안 남았어, 이제. 더 빨리. 자. 나이스. 아. 어림없지, 자식아. 무빙으로 바로 피해주고. 자, 로디야! 둘이서 한꺼번에? 안 돼요. 너 못 먹어요. 다이어트 해야지, 친구야. 응? 건강에 안 좋아. 너무 많이 먹으면. 어우. 화 잔뜩 났다! 셰프 베그스터. 니가 화나면 어쩔 건데. 뭘 할 수 있는데, 니가. 와, 스팅어 플랜한테 끌려가 버렸습니다. 오노. 근데 이거 챕터 3에서 등장할 녀석이 맞는 건가요? 오케이, 스팅어 플랜한테 바로 끌려가 버리고. 어떻게 된 거지? 휴. 또 새로운 괴물 있는 방으로 왔어요. 숨바꼭질하는 거. 킹키. 이번 괴물 이름은 스팅키인가봐요. 스팅키 조엘이라고 하는데. 스팅키는 매우 조금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이고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잠들었을 때만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상당히 조금 내성적인 친구거든요. 네. 뭐지? 굉장히, 예. 소심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예민한 친구이기 때문에 살금살금, 예. 틀리락 말락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사뿐사뿐. 오노. 너 여기서 뭐하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버기허기님의 팬메이드 영상 한번 봤는데, 이거 스테이키 조엘이라든지 셰프 피그스터라든지 진짜 공식 괴물인지 팬메이드인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만약에 팬메이드라고 하면 공식에 넣어도 될 정도야. 아주
핵고퀄 캐릭터였습니다. 스팅키 조엘의 정체 과연 뭘까요? 다음 시간에 또 살펴봅시다. 휴방.